이런 산호초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? 감독님, 저 정도 하얀색에 가까운 색깔이면 쓰시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저기 막, 그 막 물줄기 같은 거, 저 파란 거 뭐예요? 자기도 모르는 거지. 그러니까 못 들어서 갈 수도 있어요, 지금. 자, 저희는 드디어 우리가 생존할 수도 있는 마지막 산호초 기내에 다녀왔어요. 다시 갔다가 좀 얕아졌나 봐, 그지? 그러니까 산호초 지대라서 다행이다. 아 너무 기뻤어. 어? 아 너무 기뻐가지고 바다가 한참 와가지고. 신기하죠? 그렇죠. 도시 바다에 난파선이 있어요. 난파선이요? 난파선? 저기 난파선이에요? 옛날에 이곳이 해적들의 본거지였다고 합니다. 아. 인풀고 있어서 난파들. 지금은 버려진 배예요. 와. 잘 찾아보세요. 이런 섬 중에 어떤 섬이 전반적인 생존의 섬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 한번 골라보세요. 자 이제 여러분들 설마는 세 개 있어. 아주 작은 섬들이 있어. 벨리즈의 동쪽 끝에서 찾아낸 세 개의 섬. 과연 병만족은 어떤 섬에서 생존을 하게 될까요? 일단 착륙을 위해 활주로가 있는 북쪽으로 향합니다. 플로리다! 저기 왼쪽에! 플로리다! 저기 왼쪽에! 아 저거! 잠깐! 저기입니다! 우와! 말고 지금 이제까지 보니까 세 개 섬이 더 있는 거예요. 주위에 자꾸 정말 작은 섬, 점같이 보이는 섬 있고 조금 이게 조금 큰 거 길다란 거 있었어요 하나. 그 배 탄다고? 네. 아니 그럼 배를 타고 오지. 그럼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자제하시고 얼굴 크게 생각하시고. 아니야.